할렐루야. 이용진 교수님의 마태복음 산책하기 97번째 시간으로 제목은 사탄아 물러가라 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분을 세 가지 용어로 설명합니다. 주,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용어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잘 드러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직분 용어는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비로소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며 3일 후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메시아 그리스도이시지만 고난받는 그리스도로 당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영광의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항변합니다. 메시아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난당하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러나 베드로의 주장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사람의 생각이었고 사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고 꾸짖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의 제물로 삼으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도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그 나라는 고난과 죽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탄 마귀는 항상 예수님의 길을 방해합니다. 세상은 영광의 나라를 만들라고 충동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새로운 계약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구원과 영원한 나라는 바로 이러한 죄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이십니까? 고난의 길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세상은 영광과 권세를 추구하지만 우리는 고난의 길을 걷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